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더 팀의 송지호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부드랩에서 나왔어요. 페달 파워 X4. 진짜 가벼워요. 그냥 박스채로 들어도 너무 가벼운 게 우선 인상적이고, 초경량이라는 말이, 네, 정말, 우와, 진짜 작네? 오, 진짜 작아. 아, 진짜? 이 정도로 작다고? 어머나? 너무 작은데? 자, 이 안에 또 박스를 까보면요, 이렇게. 전류장치 다 들어있고요. 안에 케이블도 이렇게 들어있어요. 네. 벨크로도 들어있네요. 근데 이게 너무 작아서 이게 되나 싶을 느낌이 좀 많이 있네요. 네. 얘는요, 각 채널 최대 500mAh 고출력을 제공하는 네, 그런 총 용량 1000mAh의 파워입니다. 페달 트레인 나노에도 장착이 가능한 정말 초소형, 초경량 파워 서플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. 얘는요, 배터리 작동하거나 아니면 고전을 요즘에 또 멀티가 많이 나오잖아요. DSP가 좀 고출력인 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모두를 위한 전문적인 절연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. 얘 초소형 크기는 얘는 진짜 타이니한 건데 페달 트레인 나노 있죠. 진짜 작은 페달 보드 거기를 포함해서 가장 작은 페달 보드에도 장착을 할 수 있게끔 좀 국제 여행을 위해서 뭔가 그러니까 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혁신적인 페달 파워라고 생각이 드네요. 하이브리드 DC 트랜스포머 디자인이고요. 별로 없긴 하지만 정말 필요한 페달은 내가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전원 공급이 다 돼서 여러분들 쓰기에는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얘는 그러면서도 이제 전원을 이제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원을 제공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페달 파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보조 전원 공급 장치로도 좀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파워가 있는데 보조적으로 얘를 하나 더 구입을 한다. 왜냐면 또 큰 파워를 구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. 네.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얘는 여기에 9V, 9V, 18V, 18V, 12V가 있죠. 얘가 전원 파워 전원이고요. 12V 400mAh 출력이고요. 그리고 이건 뭐 제공된 전원 어댑터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LED는 이제 작동 중에 계속 켜져 있고요. 그리고 각 출력은 최대 500mAh 제공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부족하지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. 얘는 되게 작은데 다 가진 느낌. 무게로 치면 한 30g? 40g? 뭐 이 정도? 엄청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. 어디 해외여행 갈 때 이거 딱 하나 그냥 딱 들고 가면 진짜 너무 편할 것 같아요. 가격은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219,000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부드랩에서 나온 페달 파워 X4. 네. 드디어 뭐 최정예 멤버가 다 형성된 느낌이에요. 여러분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